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좌우에 나는 문화공이 류원재를 꺾고 이 강호에서 신고식을 아주 톡톡히 치루었다고 합니다. 이어 15일 동안은 구치소에서 구류를 하다가 나오고는 그 문화공으로 다시 찾아가 보는데 아이고 나오셨습니까? 난거 주인거 구어거 여기서 거란 이 따거 즉 형님이란 뜻인데 보통 이름이 마지막 자에 이 거를 붙이게 되면은 좌우에 난 형님 이러한 뜻과 같다고 합니다. 그 문화공이 똘마니들은 다들 사이다도 찾아와서 바치고 이 해바라기도 사서 바치고 요 좌우에 난 일당 주위에서 뱅뱅 맴돌았다고 합니다. 이런 게 바로 승저 외왕 빠이저 외코가 아니겠습니까? 즉 승자는 왕이 되는 거고 이 패자는 쫓기원하는 신세가 되는 건데 그리고 이 문화궁이 사장 저우리핑 역시 그 저우엔난 일당을 매마다 이곳에서 무료로 놀게 하였다고 하는데 사이다는 기본이고 맨날 좋은 담배도 사주고 이 가끔씩은 좋은 술도 사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우리핑이 30대 후반 아저씨인데 왜서 요 15살 되는 애들을 이렇게까지도 섬긴 거였을까요? 왜냐면 이 로라장 같은 곳이 너무나도 혼잡했으니 말입니다. 한참 삐딱할 나이 애들이 이 한가득 모여서 로라를 타다 보니 서로 부딪히고 어쩌고 하는 경우가 아주 많겠는데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놈들은 바로바로 싸움이 일어났으니 말입니다. 이러한 때는 저우리핑이 나서기보단 이 저우에난 같은 놈들이 나서면 놈들이 찍소리도 못 냈었고 무조건 요 거분거분 했었거든요. 그들만이 세계에선 그들만이 룰이 따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저우에난 일당은 그 문화궁을 차지하고 이어 시간은 2년이나 흘러서 1985년이 되었다고 합니다. 저우엔나는 이제 18살이 되었고 이 짱쥐는 20살 나머지 3명은 19살이 되던 해였다고 합니다. 그날 웬난 일당은 문화궁에 없었고 당구장에서 놀았다고 하는데 맨날 로라를 타면 따분하기도 하겠죠. 하여 당구도 치고 뭐 여러가지를 즐기는데 하지만 이때 문화궁 앞에는 두 대의 자전거가 끼익 하고 서더니 이 4명이 젊은이들이 뛰어내리는 거였었는데 네 지금은 웬만해선 다 자가용들이 있지만 그 85년도에는 잘나가는 건달들도 자전거를 타던 시기였다고 합니다. 이 4명은 위에 꽃부리 셔츠를 딱 입고 이 머리에다는 기름칠을 해서 올백을 쫙 하고 딱 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건달들 차림인데 이 왼손에는 검정색 가죽 핸드백을 딱 쥐고 오른손에는 요 담배 한 대를 꼭꼭 빨면서 그 문화궁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. 저울리 빙이 이놈들을 보자 20대 후반 같아 보였었는데 보통 이러한 나이 들어서 놈들은 롤라장으로는 안 오겠는데 어서 오세요. 어떻게 이 롤러를 타러 오셨습니까? 아니면 사람 찾으러 오신 건가요? 저울리핑은 이 서비스업답게 매우 좋게 좋게 접대하는데 하지만 이 네 놈 중 제일 한가운데 선 놈은 얼굴에 웃음기 하나 없이 피담한 담배를 그냥 툭 던지며 가래까지 탁 하고 받는 거였었는데 어이 니 여기 사자야? 그러자 저울리핑은 비록 속은 안 좋았었지만 이 미소를 잃지 않고 머리를 끄덕끄덕이는데 니 잘 들어라 여기 떠와이 구역이 양빙 형님 빙거를 들어봤니? 그러자 저울리핑은 또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안다고 하는데 저울리핑이 이 큰 영업을 하면서 어떻게 흑사회에서 노는 대가리들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? 이 문화궁과 저우엔난이 거주하던 지역이 바로 이곳 떠와이라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. 이 한개 구역도 엄청 큰 건데 양빙이나 놈은 전 떠와이 구역을 모두 다 장악한 큰 형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구역이 10개나 되는 이 영업가게의 뒤를 봐주는 조폭 조직이었다고 합니다. 이놈들은 그 전에 류원재와는 또 완전히 다른 조직인데 다들 30대 건달들로 이루어진 이 전문 보호비를 받아내는 성인 조폭 조직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한 놈들이 왜 저울리핑을 찾아왔겠습니까? 우리는 양빙 형님을 모시고 있는 주먹들이다. 이제부터 우리 양빙 형님이 너희 뒤를 봐줄 테니까 어느 건달 놈들이 시비를 걸러 오게 되면은 우리를 찾아라. 대신 그러면 이 보호비를 내야겠지? 1년에 5,000위엔이다. 3일 내로 준비해라. 알았나? 보호비요? 사실 이때까지 사회에서는 이 보호비란 개념이 없었는데 다 그 조스가 전 흥룡강에서 이 제일 커지면서 조폭 조직이란 개념을 만들어낸 거고 이 보호비라는 것 또한 조스가 금방 만들어낸 거라고 합니다. 이렇게 중국에서 조폭들이 비즈니스와 이 제도들은 다들 조스가 만들었기에 그를 중국 흑사회의 창시다라고 부르는 건데 물론 조스는 이 큰 대기업들만 먹고 요 밑에 사소한 영업장들은 그 밑에 애들한테 먹으라고 남겨줬다고 합니다. 그러자 저울리핑은 울상을 치는데 이 1년에 5,000위엔이요?
우리 이 가게가 1년에 총 매출이 2만 위엔밖에 안 되는데 이 나갈 거 다 나가게 되면 얼마나 남겠습니까? 자, 그러면 이러면 어떻겠습니까? 우리가 1년에 1000 위엔씩 드리겠습니다. 이것도 사실 큰 돈입니다, 형님들. 사실 저울리핑은 전에 다른 영업장 사장들한테서 이 보호비에 관해 들어본 적은 있었다고 합니다. 요즘 조폭들이 뒤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이 삥을 뜯기 시작하는데 그 때문에 등골이 휜다고요. 하여 저울리핑도 이 언젠가는 자신이 영업장에도 오겠거니 하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 다른 집들보단 두 배가 더 많았으니 깜짝 놀란 거였었는데 뭐 1년에 1000 위엔? 우리가 뭐 거지야? 잡소리 말고 5000 위엔을 준비해 놓든지 아니면 가게를 비우든지 해라. 사실 그 시기에 이 보통 가정에서 두 부부가 1년 동안은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아야 겨우 1000 위엔 정도였었으니 이 1000 위엔도 엄청난 금액인데 이 건달놈들이 그까지 건방진 태도로 나오자 쪼리핑의 의무색이 확 변하는데 하참 이것들이 좋게 좋게 얘기하니까 내가 뭐 호구로 보이지. 가게를 비우라고 야들아 여기 다 모여봐라! 저울리핑이 로라장 음악을 끄고 이 큰 소리를 제치자 곳곳에서 어린 양아치 놈들이 우르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. 이놈들은 전에 다 류원제의 부하들이었었지만 지금은 이곳 대가리가 바뀌니 이 지금은 다 저우엔난이 부하들로 되었었는데 형님 왜요? 왜요 형님에? 이놈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 또 거의 30여 명이 우르르 모여서 이 네 놈을 꽉 이워싸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그 제일 한가운데서 저울리핑이 큰 소리 치는데 야들아 이놈들이 이제 이 로라장을 걷어치우란다. 니네 이제는 이 로라를 타고 여자들을 꼬시는 장소도 없어지게 생겼다야. 어떡하면 좋게? 뭐요? 그러자 이 어린 양아치 놈들은 다들 씩씩거리면서 그 네 놈을 향해 가슴으로 콱콱 밀어대면서 쪼여오는 거였답니다. 네, 만약 전에 같았으면 이 어린 양아치 놈들이 어떻게 30대 건달들 놈들한테 이렇게도 달려들 수가 있었겠습니까? 하지만 저번에 그들이 새 두목이 이 쪼우에 난이 싸우는 걸 한번 보고는 다들 담대하게 커진 건데 어이 아저씨들 죽고 싶나? 응? 어? 왜? 여기서 벌벌 기어서 나가고 싶니? 이 어린놈들이 쫙 조여오자 이 양빈이 부하들은 당황하는데 사실 이 네 명도 비록 나이는 많았었지만 이 조직에서는 제일 밑에 쪼무레기들밖에 안 되었으니 말입니다. 근데 이 대가리도 없는데 어떻게 이 30명이 어린 양아치들 앞에서 하느냐 하겠습니까? 알았다. 저울리핑이라고 했지. 너 기다려라. 우리 양빈 형님한테 너희 태도를 그대로 전해줄게. 응? 딱 기다려라. 이 네 놈은 부랴부랴 바깥으로 도망을 쳤다고 하는데 야, 별것도 아니네 뭐. 그러자 이 30명의 쪼무레기들은 성인 건다들을 쫓아보냈다고 아주 신이 났다는데 야들아 다들 잘했다. 모두 다 이 계산대로 오라. 내 사이다 한 병씩 쏠게. 와 그러자 이놈들은 다들 싱글벙글해 하면서 사이다 한 병씩 받아가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이 욱했던 마음이 차분해지자 쪼울리핑은 또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일이 이 지경에까지 왔는데 양빈이란 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? 그러면 이때 저우에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? 이놈은 짱준과 함께 당구를 치다가 이 오후가 돼서야 문화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. 비록 이 둘은 면목을 안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서로 비슷한 성격이다 보니 이 다른 놈들보다 더 친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저우에 나니 로라장으로 척 들어서자 요 똘마니들은 또 굽신굽신거리며 인사하는데 난거 오셨습니까? 난거 오셨습니까? 라고요. 난 그 오전에 로라장에 일이 좀 있었습니다. 글쎄 건달 네 명이 몰려와서 이 저우 사장을 보고 보호비를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? 우리가 없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? 웬남과 짱쥐는 그 직원들 휴게실에 들어가서 저울리핑을 찾는데 저우가 오늘 뭐예요? 뭐 건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요. 그러자 저울리핑은 한숨을 푹 하고 내쉬는데 그래 찾아왔더라. 이제 조폭놈들이 뭐 보호비인지 뭔지 하는 명목으로 이 삥을 뜯기 시작하더라고. 다 그 제일 위쪽에 이 저스 얘가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니겠니? 이 따와이 지역에 양빈이라고 부르는 흑사회 조직이 있는데 이미 10개의 영업장들을 장악했었고 요 1년에 보호비만 하여도 거의 6만 위엔씩나 받는다는 게 아니겠니? 지금 수하에 건달 30명쯤 키우며 이 계속해서 나와바지를 넓힌다고 들었는데 이제 내한테까지 찾아왔더라고. 우리 로라상은 1년에 5천 위엔씩 내놓으라더라. 뭐요? 그러자 곁에서 이 짱 주인이 발끈하는데 5천 위엔이요? 하차
내 그놈의 귓바망이 5천 개 날려보낼까요? 그놈 그거 참으로 어이가 없는 놈이네 그거. 에? 짱주인 이놈은 성격이 매우 우쾌했으며 항상 제일 앞장서서 이 거들먹거리는 그러한 스타일인데 보통 한 개 조직에 이러한 놈들이 한 놈씩은 있잖아요. 이어지어왜 나는 요 조용하게 한마디 하는데 저거 걱정 마세요. 다음에 놈들이 또 찾아오게 되면은 우리를 찾으세요. 그러한 놈들은 좀 먼지가 펄펄 나게 처음 맞아야 정신을 차립니다요. 그러자 말입니다. 이 쪼울리핑은 깜짝 놀라면서 이 웬난을 다시 보는데 이제 18살밖에 안 된 어린애가 그 30대의 전문 조폭들을 상대로 이게 어디 할 말입니까? 비록 저번에 류원제를 꺾긴 했었지만 필경 그놈들은 이 전문 조폭 조직도 아니고 그냥 다 20대 초반이 양아치들이잖아. 그놈들의 양빈이 조직과 비하면 이 하늘과 땅이 차이겠는데 그래 알았다. 쪼울리핑은 대놓고 그 쪼웬난이 앞에서 야야야 니들 안 돼. 어디서 이마에 피도 안 마른 어린 것들이 감히 전문 조폭 조직들을 건드리려 하니 에? 너네 어디 가서 이러한 헛소리 제치지 말라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. 쪼웬난 이놈들도 다들 지금 자존심이 제일 강한 청소년들이니까 말입니다. 쪼울리핑은 비록 대충 얼버무리며 대답은 했었지만 그 쪼웬난이 말은 그냥 뭐 스쳐들었다고 합니다. 이어 바로 그날 밤 이 또와의 구역이 어두컴컴한 어둠 속에는 한 개 빛이 번쩍번쩍거리는 머리빵이 있었는데 그 머리빵 안에는 지금 한 30대 초반으로 돼 보이는 남자가 척 앉아서는 파마를 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 시기에 남자들이 파마하는 게 매우 적었겠는데 이놈은 아주 시대를 앞서가는 놈인 것 같은데 얼굴도 아주 부리부리하게 잘생긴 이놈이 바로 양빈이라고 합니다. 이 조폭 두목이지 잘생겼지. 그 머리빵에서 지금 요 머리를 만져주는 아가씨는 이놈한테 홀딱 반하여서 아주 하트를 뿅뿅 보내는데 그러자 양빈이 손은 그 머리를 만지는 아가씨 다리와 이 상체 사이를 슬슬 오가며 만져대면서 재미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. 네, 하지만 그 행동들은 지금 자신이 네 명의 부하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고 있는 거였었는데 형님, 우리가 문화궁으로 갔었는데 이 보호비를 받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. 에? 그러자 양빈은 그 슬슬 만지던 손을 꽉 움켜쥐자 이 아가씨는 아프다고 신음을 하는 거였답니다. 왜? 다른 조직에서 이미 손을 썼더냐? 어느 조직인데? 그러자 아까 찾아갔었던 네 놈은 이 난처해 하면서 식은땀까지 흐리는데 그게 아니고 그 로라장 사장이 쪼울리핑이라고 있는데 이 우리를 미네 맨즈를 안 줍대다. 아니 조그만 피레미들 30명을 시켜서 이 우리를 쫓아내 보내서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. 뭐? 그러자 말입니다. 양비는 이 파마를 하다 말고 척 일어서는데 그러면서 아까 그 만지던 손으로 그 미용실 아가씨 바지 벨트를 훌 풀어서 빼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이 아가씨 반바지는 훌러덩 흘러내렸고 그 안에 속살이 다 환히 비추는데 그래서 그 스무 살도 안 된 쪼무레기들이 나가라! 라고 하니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뛰어나오셨다. 이거 맞니? 이거? 놈들이 대답하자마자 이 휙휙 하고 벨트가 날아오더니 이놈들이 얼굴에 짱짱짱 하고 박히는데 이 양빈이 이름을 팔고 다니면서 그 코흘리게들한테 찔 얼어서 도망을 쳤다고? 니들이 아주 내 양빈이 이름에 똥칠을 하는구나? 그러자 이 네 놈들은 다들 아파서 죽겠다고 몸부림치는 거였었는데 내일 애들 집합시켜라 쪼울리핑이랑 그놈아 내 면상 한번 봐야겠다. 이 양비는 자신이 옷을 훌훌 벗어대더니 그 머리빵 아가씨 옷도 쫙쫙 벗겨댔다고 합니다. 그 뒤에는 제가 더 얘기를 안 해도 잘 아시죠? 그리고 바로 이튿날 10시쯤이었다고 합니다. 양비는 자신이 아지트인 맹룡 당구장에서 처음 나오는데 이 맹룡 당구장은 더와이 구역에서 제일 큰 당구장이었었으며 이 환경도 제일 죽였다는데 이 양빈이란 놈은 제일 처음에 이곳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이 건달 놈들을 한놈 한놈 지나다가 이 급기야는 흑사회 조직까지 구성한 거라고 하는데 양비는 요 파마머리가 아주 잘 됐었고 검은 선글라스에 검은색 가죽 자켓을 이 아래 위로 쫙 빼 입고는 바로 이러한 오토바이에 척 오르는데 이어 뿡뿡 하고 시동을 켜고는 가자! 하고 출발을 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자 그 뒤에는 이 20여 대 자전거들이 척 따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은 에게게 뭔 조폭들이란 놈들이 가오도 없게 이 자전거를 타고 전쟁하러 가냐고 하시겠지만 이는
1985년입니다. 이 시기에 자가용은 극히 드물었었고 이 오토바이도 몇 대가 안 보이던 시기였다고 합니다. 당연히 이 자전거도 엄청 멋있어 보였겠죠. 물론 초스나 리정광 같은 큰 형님들은 이미 다들 자가용에다가 이 전문 기사들까지 썼지만요. 네, 이놈들은 어떻게 그분들과 비하겠습니까? 그렇게 양빈이 제일 앞에서 뿌릉 하고 오토바이로 이동을 하고 그 뒤에서 이 20명의 부하들이 할딱할딱 거리며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돌려서 따라가는데요. 이어 문화궁 앞에까지 도착하자 양빈은 또 멋있게 척 내리면서 또 담배 한 대를 빨고 있는데 이어 담배 한 대를 다 빨 한참이 지나서야 이 부하놈들이 땀을 막 닦으면서 할딱할딱 거리며 도착했었고 또 자전거를 세우고 뭐 열쇠를 잠그고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. 하지만 야야! 뭔 코흘리게 상대하는데 뭐 엽총이야. 쪽팔리니까 야 빼라 빼! 가자! 양빈은 부하들 보고 엽총을 빼라 한 뒤에 이 제일 앞에서 위풍당당하게 척 걸어가고는 그 뒤에서는 이 20여 명의 덩치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거였답니다. 역시 진정한 조폭놈들은 다르긴 다른데 이어 스케이트장 안에 우르르 들어가자 그 쪼울리핑은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다 빨리 찾아온다고? 근데 이 대가리를 서는 양빈이나 놈은 그냥 보게 되면 연예인처럼 스타일도 좋았고 또 멋지게 생겼는데 이 건달 티가 하나도 안 났다고 합니다. 이어 쪼울리핑은 이 부랴부랴 달려가서는 아 안녕하십니까? 혹시 양빈 큰형님이 되십니까? 아이고 이 명성을 익히 들어봤습니다요. 쪼울리핑이 두 손을 내밀며 이 악수를 청했지만 양빈은 무시하면서 뜨겁게만 바라보는 거였었는데 이어? 콧방귀를 끼더니 역시 아무 말도 안 하고는 이 주위를 휙휙 살피는 거였었는데 이어 양빈은 그 부근에서 한 사이다를 마시며 이 구경하는 꼬맹이를 보고는 오라고 휙휙 손짓을 하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왜요? 이 똘마니는 찔러졌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? 찾아가야죠. 하여 이 꼬마가 이 부들부들 떨면서 가까이 오자 양빈은 또 아무 말도 없이 그의 손에 사이다를 휙 하고 낚아채는 거였답니다. 이어 그 안에 사이다를 다 두두두 하고 쏟아버리더니 이 급기야는 쪼울리핑이 대가리를 꽝 하고 내리까는 거였었는데 흐구 그러자 쪼울리핑은 이 대가통을 부여잡고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. 어이 이거는 어제 내 밑에 놈들한테 맨즈를 안 준 값이다. 그리고 오늘 바쁜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값은 또 따로 쳐야겠지? 양비는 다짜고짜 그 넘어져 있는 쪼울리핑이 다리를 꽉 잡아서 빼더니 그 깨져서 날이 시퍼렇게 선 사이다병을 척 갖다 대는 거였었는데 이어 사이다병을 확 들어 올리더니 이 내리찍으려 하는 거였답니다. 아닙니다 형님 이 다리를 놔주세요 제발요. 네? 그러다 양빈은 잠깐 멈추더니 묻는데 놔달라고 내가 왜 이 다리를 놔줘야 되는데 그러자 쪼울리핑은 이 이마에서 내리는 피를 닦아대면서 또 한쪽으로는 막 흘러내리는 땀도 닦아대는데 저희 다리가 있어야 이 열심히 일해서 보비를 잘 버죠. 그래야 형님한테 요 꼬박꼬박 잘 받쳐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빙고! 그제야 양빈이 표정이 좀 풀려지는데 니요 주둥아리를 아주 잘 털어대는구나. 그래 뭐 그렇게 해라. 근데 내 내일에는 시간이 안 되고 3일 뒤에 다시 올게. 만약 그때 가서 말이 달라지게 되면은 너 이 다리는 내 게다 알았나? 이 양빈은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 매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도 지독했다고 합니다. 이어 그들은 다들 우르르 몰려 나갔었고 이 쪼울리핑은 병원으로 옮겨지는데 그러면 이 전날까지만 해도 와 하고 달려들었던 로라장 쪼무레기들은 뭐 했을까요? 그냥 멍해서 구경했었으며 그 누구 하나 감히 이 눈도 못 마주치고 멀뚱멀뚱 땅바닥만 내려봤다고 합니다. 보통 애들이라면 이런 말도 하죠. 이 양빈이 조폭 조직은 그 자신들과는 나이 차이부터가 하늘과 땅인데 와 살벌하고 살벌해 저게 바로 진정한 흑사회 세계구나. 이 쪼무레기들은 다들 혀를 끌끌 차면서 그 쪼우에나니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때 쪼우에나 일당은 뭐하고 있었을까요? 이 일은 과연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지.